50대 후반 환갑을 앞둔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다는 분이 있는데요. 싱그러운 식물들을 가꾸며 봄 향기를 물씬 느끼고 있는 고운자태의 한 중년 여성.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군살도 없이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변신하기까지는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16kg까지 더 나간 적이 있어요. 오, 16kg? 오, 믿겨지지가 않은데요? 지금은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는 김순애 씨. 하지만 6년 전만 해도 순애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살이었습니다. 지금은 날씬하시잖아요. 그러게요. 원래 그렇게 엄청 찐 몸은 아니었었는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갱년기 지나면서는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체중이 계속 늘고 굶어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몰라보게 체중이 붙어 있었어요. 특히 뱃살, 뱃살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과거의 모습들. 살이 쪄서 힘든 것은 외모의 문제보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며 나타난 증상들이었습니다. 살이 쪄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하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메스꺼지기까지 하면서 트름도 나오고 신물도 올라오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불규칙적이었었고요. 살은 계속 찌고 스트레스는 커져갔습니다. 원인 모를 소화불량은 체중 감량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유, 괴롭죠. 별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요.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탄수화물 절식도 해보고요.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속을 더 상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장 건강부터 챙기면서 건강하게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16kg 감량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균형 잡힌 날씬한 몸매를 되찾은 후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쁜 옷으로 가득한 옷장.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설렘이 가득합니다. 살이 빠지고 가장 좋은 건 예쁜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옷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거든요. 지금은 매일매일 옷 고르는 재미가 너무너무 쏠쏠해요. 엄마 이쪽 보면서 웃어봐. 이야, 꽃과 함께 사진 찍는 데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렇죠. 날씬하고 뭐 예뻐지니까. 맞아. 네. 살 빼고 난 후에는 제가 거울을 봐도 제 모습이 만족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더 예쁜 모습에 저도 만족하고 또 보는 사람 전부 다 예쁘다고 하니까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고 있어요. 사진에 찍히는 것이 이토록 즐거운 일인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 표정은 물론 성격까지 밝아졌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날씬한 몸으로 거듭난 순애 씨. 과연 몸속까지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혈액검사 결과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는 모두 낮은 편이었고요. 비만일 때 높았던 콜레스테롤도 이제는 정상 수치로 낮아졌습니다. 체질량지수가 19.1로 완전 표준 상태고요. 현재 상태가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완벽하시네요. 연세에 비해서 아주 결과가 훌륭하거든요. 지금 상태만 유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 이상 무를 확인했으니 이제 기쁨을 즐길 시간.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뷔페에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데인데. 이야, 배고파지네요. 없는 게 없네요. 눈치 보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어. 당연하지. 뷔페에 왔는데 많이 먹어야지. 아, 남편과 또 따님. 가족분들이신 거예요. 우와. 떡볶이 이런 것도 있어. 어머. 진아야, 너무 접시가 좁아. 중간에 이거 다 먹고 또 먹으면 되지. 푸짐하게 담으셨어. 예. 아, 외식 나오면 많이 먹어야죠. 요즘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이런 거 많이 먹어도 이제 속도 편안하고 충분히 괜찮습니다. 소화만 잘 시키면 살로 가지 않고 좋아요. 네,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소화불량과 식도염을 개선하면서
가리는 음식 없이 식사를 맛있게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식사하는 거에 아무런 이제 부담이 없으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한가득 담아왔던 접시가 순식간에 뚝딱 바닥을 드러냅니다. 순혜 씨가 건강해져서 남편분도 좋으시겠어요. 아이 좋죠. 예전엔 살쪘을 때는 많이 놀리기도 했는데 지금 찍소리도 못해요. 진아야 너도 이제 엄마 따라서 좀 관리 좀 해야지. 아 아빠 나한테는 1억이야?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관리하는 게 좋아. 엄마가 엄마 비법 전수해줄게. 기다려봐. 아 무슨 또 비법이 있으세요? 짜잔. 먹어봐. 그냥 시대 하나 먹고. 이거 뭔데? 살 건강하게 빼려면 소화력을 높여야 되거든. 그래야 먹은 게 살로 되지 않고 바로 배출돼. 엄마가 16kg 빼고 요요 현상 없이 유지되는 거 알잖아? 이거 먹으니까 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 엄마만 이렇게 맨날 좋은 거 먹고 있었어? 혼자만 챙겨 먹었단 말이야? 나도 이제 먹어봐야 되겠다. 김순혜 씨의 체중 감량과 소화 불량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카메토소라는 건데요. 소화랑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음식을 보다 마음 편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카모트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제 주변에 다이어트 한다고 쌀밥 대신에 카모트를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카모트는 18종류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미네랄과 비타민 등 무려 53가지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진 식품인데요. 고대 식물 중 하나로 고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오랜 시간 변종되지 않아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카모트나 파로 같은 고대 곡물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대 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중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혈당 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무트에는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도 풍부한데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 마늘보다 카무트의 셀레늄 함량이 5배 이상 많습니다. 오, 그 정도로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슈퍼푸드네요. 그런데 카무트 자체로도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은 식품인데 효소로 발효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카무트 곡물의 기능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해 배출하는 효소의 기능까지 더해서 흡수율과 활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화불량 해소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 장 독소 축적을 막는 알파 아밀라아제 효소 수치가 높아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의 탄수화물 분해 능력을 시각화한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쪽 비커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물을 담고 다른 한쪽에는 카무트 효소를 섞은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은 크기의 식빵을 각각 넣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먹는 뭐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인데요. 이대로 두고 식빵의 상태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맹물에 넣어둔 식빵은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카무트 효소가 들어있는 물 속의 식빵은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오,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렸는데요? 결국 카무트 효소 속에 풍부한 알파 아밀라아제가 빵 속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 소화가 잘 되게 함으로써 장의 독소 축적을 막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카무트 효소의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효소와는 다른 카무트 효소의 특징이 또 있나요? 네, 카무트 효소는 다른 곡물을 전혀 섞지 않고 카무트 한 가지만을 천연 발효한 것으로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높고요. 영양 파괴도 적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왕이면 유산균도 좀 함께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카무트 효소에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세 가지 종류의 균주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김치 유산균은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고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다음으로 전통 메주에서 추출한 황국균은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우수해서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청국장에서 뽑아낸 바실러스균은 위산과 열에 강하기 때문에 장까지 생존해서 면역세포의 활성을 도와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치 그리고 메주
네. 청국장이라니 정말 한국인에게 특화네요 이게. 그렇죠.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실제로 확인된 것도 있습니까? 예, 대장염을 유발시킨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카무트 효소를 섭취한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인 혈변, 설사의 빈도가 낮아지고 소화불량으로 인해 낮아졌던 식이 섭취량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즉, 카무트 효소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대장염 증상 완화와 소화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소화하고 장 독소를 배출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요요 현상 없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